안녕하세요, 이창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MCFC라고 하는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에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융탄산염 연료전지는 전해질로 몰튼 카보네이트, 용융탄산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SOFC가 YSG나 이런 고체를 사용하는 반면에 전자가 자꾸 말이 헷갈리네. 이온이 이동하게 되는 통로로 고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몰튼 카보네이트 퓨어셀은 고체가 이동하는 통로로 고체가 아닌 액체 상태를 통하게 돼요. 이게 액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액체는 재료의 특성상 자신의 형태를 잘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만으로 직접 연료전지, 일렉트로라이트를 구성하지만은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른 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매트릭스라고 해줘요. 감마 리튬 알루미네이트나 알파 리튬 알루미네이트, 그래서 LiAl5에 용융염에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다공성 매트릭스 안에 전해질 액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액체 전해질을 매개체로 해서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예요. 그리고 사용하게 되는 전해질은 리튬 카보네이트, 포타슘 카보네이트, 소듐 카보네이트 등의 CO3를 포함하고 있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인데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CO3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반응이 좋기 때문에 금속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부식이 가능한 재료, 산화가 되게 잘 되는 재료들하고는 이제 코로전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코로전에 의한 내부식성, 내 성능 저하가 재료의 운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연료극에서는 H2가 CO3 E- 이온하고 만나서 물을 생성하게 되고 CO2를 생성하게 돼요. 그다음에 전자를 내보내게 되면은 캐소드에서는 CO2하고 2분의 1O2가 만나서 CO3 E-. 남는 게 없어요.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온은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전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네, 총 반응은 이렇게 되고요. 보통 캐소드, 매트릭스, 애노드는 이와 같은 다공성 재료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캐소드로는 니클옥사이드, 애노드로는 니클에 알루미늄 합금이 들어가 있는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매트릭스는 지금 요게 이제 이렇게 보이죠? 요 사이로 전해질 액체가 채워지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애노드 같은 경우에는 H2, CO2, H2O가 0.72180. 캐소드는 그냥 O2하고 CO2를 섞어야 돼요. 일반 SOFC나 PEMFC가 에어를 사용하게 되지만 얘는 CO2를 연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캐소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캐소드하고 에어를 3분의 1씩 섞어, 3분의 1, 3분의 2로 섞어가지고 운전을 해주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MCFC는 대부분 요가스 조성으로 운전되기 때문에 요가스 조성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점은 SOFC나 PEMFC는 리액션 키네틱들이 정확하게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버트러블머식 등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자, 얘는 조금 리액션 키네틱이 상당히 복잡해져가지고 산소가 어떻게 해서 이온으로 만들어지는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반응 차수들이 완전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가장 큰 연구가 어려운 이유로는 용융염을 일렉트로라이스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용융염에서 반응 속도를 측정을 해주는 게 금속이나 이제 PET-PT나 금으로 된 프로브를 넣어서 하게 되는데, 이 프로브 자체가 부식이 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전위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반응 키네틱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료전지들에 비해서 조금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네른스트나 이런 식을 사용을 하지 않고 실험식의 기반으로 한 반응 모델을 사용을 하게 돼요. 애노드,
캐소드에서 발생하게 되는 저항을 5미터 제곱인데 요거를 이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온도 그 다음에 가스 조성에 대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을 형태로 찾아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놓고 다른 조건은 모두 고정시킨 채로 한 변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가면서 이 온도 그 성능 감소, 그러니까 폴라라이제이션 팩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계산을 해준 게 바로 이 값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과는 다르게 리액션 키네틱에 보시면은 애노드, 캐소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네런스 저항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렉트로라이트 두께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여기 식에서 옴 저항에서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켜주게 돼요. 그러니까 옴, 일렉트로라이트 연료극 애노드 캐소드 일렉트로라이트에서 전기 전달 저항을 SFC는 다 계산해주지만은 그게 MCFC에서는 전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렉트로라이트를 따로 모델링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캐소드, 캐소드 플로우 채널, 애노드, 애노드 플로우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일렉트로라이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접촉면 하나만 만들어주게 되고 이 접촉면을 리액션 서피스라고 가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리액션 서피스에서의 가스 조성, 그러니까 H2CO2, H2O는 연료극 쪽에서 오고 디퓨전 됐고 캐소드 쪽에서는 O2랑 CO2가 디퓨전 돼서 오는데 그때 디퓨전 돼서 오게 되면은 여긴 다공질 매질이니까 통과해서 오게 되겠죠. 그때 이 표면에서 위쪽으로 접근하고 위쪽 아래쪽으로 접근하는 가스 농도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RA, RC, RUM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때 V셀은 네른스트 이퀘이션,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이죠. 빼기 I, R. R은 RA 플러스 RC 플러스 RUM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IXY, 로컬 커런트 덴시티는 네른스트 저항, 이퀄리브리엄 포텐셜 빼기 셀 전압 나누기 전체 저항의 합 RA 플러스 RC 더하기 RUM의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SOFSC에서 어떤 거를 바꿔야지 요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해놨고요. 기본 해석 모델은 저번에 만들었던 열 전달되는 SOFC 단위전지 해석 모델입니다. 자, 여기에서 해줄게. 앞에서 말했듯이 MCFC는 일렉트로라이트 층을 따로 만들어주지 않고 애노드랑 캐소드랑 접하는 쪽을 리액션 서피스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일렉트로라이트를 제거를 해주고 이 부분은 리액션 서피스로 만들어주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 잘할 테니까 이 값을 0으로 바꿔주고 지오메트리에서 사각형 만들었던 거를 지워주고 높이를 0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일렉트로라이트 두께가 들어가 있지만은 네 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런 게 없이 애노드, 캐소드, 일렉트로라이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네, 리액션 서피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정의해서 변수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 선택 그룹에서 먼저 리액션 서피스를 만들어주죠.
네, 이렇게 애노드하고 캐소드하고 만나는 쪽을 리액션 서피스로 잡아두고 변수에서 이 부분도 경계로 기하 구조 레벨은 경계로 잡아둔 뒤에 리액션 서피스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파라미터는 변하지 않는 값을 해석해서 정해놓고 쓸때 사용하는 게 파라미터고요. 정의에서 사용하게 되는 여기 변수는 variable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부의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값들은 전부 다 여기 변수에다가 모아둡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 역시 정의를 해놨어요. 네, 요 텍스트 파일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갖다가 쓰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가스 조성이 다르다는 거죠. 텍스트 파일로 정의 배리어블 입력해 줬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요거는 세컨드 커런트 디스트리뷰션인데 여기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고. 자, 캐소드 쪽에서와 애노드 쪽에서 들어가는 가스 조성은 여기. 애노드는 H2, CO2, H2O, 캐소드는 O2, CO2가 들어가게 되죠. N2도 들어가게 돼요. 캐소드 쪽에서는 질소도 같이 들어가니까. 자, 종속 변수를 열어보시면은 O2, H2O가 들어가는데 H2O를 빼주고 CO2 언더바 C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네 변수들을 다 이산화탄소로 바꿔주게 돼요. 자, H2O도 마찬가지인데요. 애노드 사이드는 추가로 CO2A 이렇게 되면은 H2, H2O, CO2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 이 변수 입력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게 여기에서 정의된 값이 있죠? 그 값을 제가 여기서 사용하도록 넣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꼭 맞춰서 써야 돼요. 요것도 O2가 아니고 O2C. 네, 그래서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요거를 보고 맞춰서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변수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맞게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줄 거는 몰 분율인데요. 0.15, 0.3. 여러분들은 다 계산해야 돼요. 아까 거기서. 2가 0.18이고 H2O가 0이고 자 그러면 이제 또 해줄 게 뭐가 있느냐 기준 압력을 받쳐줘야 되고 디퓨전 코에피션트 반응원 변경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가스 투입 조건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압축성으로에 넣으면 되고 여기도 그대로 가시면 되고 이번에는 그대로 가고 다음번에 울성치를 한번 바꿉니다. 인넷도 우선 그대로 줘도 해석이 되고요. 아웃넷만 잘 챙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준 레벨에서 보실 때이 리액션 서피스가 대기압, 그러니까 1기압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준 레벨을 여기로 두게 되면은 그 압력값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여기를 우리는 1 ATM을 만들어줘야기 때문에 기준 레벨을 0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출구 쪽은 1 ATM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출구가 1 ATM이니까 내부에서는 1 ATM보다 큰 값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 압력은 0으로 해주고 출구 쪽을 1 ATM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해줄 거는 뭐냐? 바꿔줬죠? 디퓨전 상수 같은 경우에는 캐소드 빈값이 생기게 되는데 캐소드 쪽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연료국 쪽은 우선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11-4승으로. 아,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넣어줘야 되는데요. 얘는 여기다가 추가해서 M 변수 스타일을 어떻게 썼냐면은 MH2 소문자로 썼으니까 MCO2. 그 다음에 값은 44g per mol. 여기 맞죠? 분자량이니까. 그 다음에 MN2는 여기 이미 있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T-Reference 됐고, MCO2, MN2. 자, 디퓨전 산수 다 맞춰졌고, 그 다음에 연료극 공기극 전극 반응을 전극 전해질 계면 연계로 바꿔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인데, 여기는 3차원 반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둘 다 지워주고 전해질 전극 계면 연계, 이 계면에서 반응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뒤쪽에다 반응 상수를 넣어놨어요. 공기극 같은 경우에는 2, O2를 0.5, 1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값은 I, 넷. 이 I, 넷이란 값은 리액션 서피스에서 앞에서 식에 넣었던 부분들을 계산한 I, 넷. 요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포러스 매트릭스는 여기를 전극 전해질 계면 연계, 여기는 리액션 서피스로 가시고 4, 그리고 H2는 1, H2하고 CO2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론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요 값을 카피해다가 넣도록 해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론 1이 아니고 열 플럭스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여러 부분도 리액션 서피스로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전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안 한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다 됐고, 해석을 한번 저기를 안 했네요. 해석을 돌리기 전에 변수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식 자체가 V셀2가, 네, 이 V4를 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V4 값을 바꿔줘야 돼요. 어떤 값으로 시작해줘야 되느냐면은, 네, 1.02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폴라리제이션 값이 아니고 사실 셀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셀 전압 값을 낮춰가면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셀 전압 값을 여기서부터 V셀. 네른스트 저항에서 셀 전압의 값이니까 사실은 V4 값보다는 V셀이 더 맞는 값 같네요.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제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빼먹어서 해석이 잘 안 됐는데 연료극과 공기극의 초기값을 1ATM으로 해줘야 돼요. 네, 해석이 다 끝났는데요. 선택그룹에서 경계판만 이것도 결과 분석하는 것도 같이 해봅시다. 자, 정의에서 프로브로 가서 경계 프로브로 가고 리액션 서피스를 정해줘야겠죠. 여기에서 INET으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셀 전압에 따른 전류 밀도가 이렇게 계산이 됐죠. 0.8V에서 2000A/m 제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 커런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 보여줄 수 있는데 표면으로 간 다음에 INET으로 그려주기를 하게 되면은 네, 요렇게 전류밀도 분포가 이렇게 그려지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이드로젠 몰프랙션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표면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Transfer of Concentric Species에서 O2 몰분율 네 이렇게 해주면은 캐소드 몰분율 그 다음에 얘도 표면 여기서 애노드 하이드로젠 몰분율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연료국 몰분율까지 다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8V 약 50% 정도 되게 많이 썼죠. 50% 정도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MCFC 기본 해석 모델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고 실제로 여기다가 가스 물성치 하고 그 다음에 디퓨전 상수를 계산해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실제 셀에서의 전류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